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혁이원이 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가 아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장소는 여러분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유지예요, 사유지. 제가 한 1년 전쯤에 모 기업 회장님 댁 별장 그 옆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이렇게 지어드렸었거든요. 근데 회장님께서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졌다고 저희 가족을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너무 지금 신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이곳은 산세가 워낙 깊고 물도 너무 깨끗하고 공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아, 정말 본업을 이렇게 열심히 충실하게 이행을 했더니 오늘 같은 날도 오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가족 초대해 주신 회장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재밌게 같이 놀고 좋은 공기 마시고 신나게 즐기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회장님 댁에서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재밌게 놀고, 저희는 오늘 더 하루 캠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좋은 일곱수 청정 계곡에 왔습니다. 야, 물이 정말 투명이에요. 투명, 정말 깨끗한 곳이거든요. 야, 여기서 시원하게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해도 되는 날씨예요. 지금 30도까지 올라가서 엄청 무덥습니다. 재밌게 물놀이하고 텐트 피칭은 이따가 안반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경치가 너무 멋있거든요. 거기 주변에서 텐트를 쳐볼 생각이에요. 우선 아이들하고 신나게 재밌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 색깔 좀 보세요. 완전 투명입니다. 투명. 야, 너무 깨끗합니다. 정말 너무 깨끗해요. 와, 발을 담그기도 미안한 정도로 너무 깨끗해요. 다슬기랑 올챙이 엄청 많다, 준혁아. 여러분들 여기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자,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입수를 하기로 했어요. 자, 과연 한판 승부입니다. 내세요. 안 내면 입수하기 가위바위보. 이야, 내가 이겼어. 아니야, 내가 이겼어. 내가 너무 늦게 됐어. 다시 나갑니다. 자, 우리 와이프가 졌기 때문에 입수를 할 겁니다. 그래, 어떻게든 들어가세요. 아, 어떡해.
야, 시청자분들 기다려, 빨리. 시원해. 의리 있는 저희 남편이 입수를 한다고 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갑니다. 행복하세요. 들어가는 거 보고 저희 아들이 입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안반대기에서 야영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다 취사 및 야영 다 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려오다가 요렇게 좋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요쪽에 사유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요런 좀 잡풀들이 좀 나있는데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텐트를 한번 쳐볼게요. 바로 옆쪽에 저 계곡이 있어가지고 시원한 물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앞에 전망이 화려하게 좋거나 그렇진 않지만 산속에 와 있는 느낌이고 공기가 너무 좋고 산림욕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가 하루 동안 우리의 앞마당입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바닥에 깔린 이제 매트들 먼저 좋은 햇빛에 좀 말리고 있어요. 항상 보면 바닥에 이슬이 조금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날 때 깨끗하게 그리고 맑게 이렇게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해충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풀숲이었는데도 겨울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강원도가 추우니까 확실히 해충이 많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은 벌써 밥을 맛있게 먹었고 이제 저희 밥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어저께 너무 재밌게 놀았던 그 계곡에 다시 한번 가서 신나게 물놀이하고 철수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뚝딱 맛있는 소시지 김치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거 맛있게 먹고 이제 정리하고 신나게 물놀이 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텐트를 철수를 했고
어제 너무 신나게 놀았던 그 계곡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집에 가기 전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하고 와이프도 너무 신나게 놀았던 그 계곡에 다시 가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려고요. 집에서 워낙 거리가 있어가지고 쉽게 오지 못하는 곳이라 한 번 더 물놀이 하고 갈 생각입니다. 날씨가 여름 같아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입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영상 정리하고요. 아이들하고 온전하게 신나게 놀아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